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금 4개 구역만 더 가면 되고요. 지난번에 요 상어섬에 트라이포스 지도가 있을 줄 알았는데 16번이거든요. 이걸 건져 올렸더니 28번 여기 주황색 보물지도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밑에 두 개 더 가고 반의 섬으로 갈 생각입니다. 지도 얻기 힘드네요. 카나디는 지금 백루피 좀 넘어가면은 루피 맥스치가 초과할 것 같은데 팅클한테 가서 해독을 먼저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상어섬이 아니라 프롤로섬 위쪽이고요. 이 앞에 섬이겠구나. 그러고 보니 적들이 많아 보이는 주사위 섬들은 내부를 안 들어갔었네요. 저기 있어요. 물고기 만능 먹이 꺼냈고요. 어? 뭐지? 상어가 사라졌네. 바람이 이상한 대로 보니까 앞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눈 섬이고요. 멘트를 다 못 들었는데 여기 아래쪽에 요정의 샘이 있었나 보네요. 프롤로섬에서 갈걸 그랬나? 보기만 해도 어지럽네. 해적섬을 먼저 갔을 먼저 찾아가지고 하는 게 더 빨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완전 헬이네요, 헬. 어차피 돌아다녀야 되면은. 오, 여기도 넘버링 섬인가? 적들이 엄청 많네요.
요정의 샘, 요정의 섬? 터가 이쪽이 아닌가 본데요. 잘못 봤나? 멘트 첫 줄을 그냥 넘겨버리고 남쪽만 봐가지고. 일단 앞쪽에 물고기 발견했고요. 뭔가 요새처럼 생기긴 했는데. 말발굽 섬에 도착했습니다. 검사의 문장이면 멍멍이가 들고 있는 거 많이 뺏었죠. 들어가려고 했더니 입구가 애매하네요. 바람도 애매하고 몬스터들이 다가오질 못하네. 올라가라 링크. 씨앗인 것 같은데 이거. 뭔가 하나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 진행이 안 되네요. 이동이 안 되는 걸 보면 뭔가 특수한데 진행도 안 되고 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임이었나요? 두 번째는 뭐야? 여기 노레이싱이 아니라 골프 느낌이네요. 어떻게 해야 저기에 넣을 수 있을까?
실패했고요. 얘로 밀면 들어가나? 굴러갔다. 여기는 뒤에 있네요. 바람 불어서 미드라는 것 같아요. 들어왔다. 뭐가 있길래 또 쳐다보고 있을까요? 망원경인데 이 아저씨 건 만화경인가 보네요. 아무것도 없죠. 저쪽에 건너갈 수 있겠죠? 일단 여기 먼저. 일단 혹시라도 걸어보자. 하나도 못 나게 바꿔주시고. 끝났고요. 여기도 한 200루피 나오면은 슬픈데 설마 100루피 좀 나오겠죠. 보물시 도구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루피가 나왔으면 아까웠을 텐데.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건너편은 안 되네. 그러면은 지금 바람 방향이 서쪽이라서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헐, 북쪽이 아니었네요. 동쪽으로 바꿔야 되나 봅니다. 안에 놓고 뛰어내리면은 느려요. 못 갈 수도 있고. 하트 최대치가 증가했습니다. 미니게임 다시 시작되나 본데. 자, 볼리 다 봤고요. 일단은 반의 섬을 들렸다가 물 꺼내고 탱크에서 보러 갈게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죠. 가면은 남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포인트를 좀 잘못 찍어서 여기거든요. 좀 더 꺾어서 이 정도로 하고 남서풍 아니고 서풍 받고 가고 있어요. 저기 탑처럼 보이는 데가 바늘바위 서면 거긴 아니겠죠? 아, 기억이 안 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에 빛의 기둥이 나오고 있고요. 대충 이쯤인 것 같은데 지도를 봐야죠. 이번에는 28이고요. 좀 맞긴 하네요. 내려볼게요. 이번에 또 보물지도 나오면 짜증날 것 같습니다. 트라이포스 지도가 나오겠죠. 또 보물지도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색깔 있는 지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8번 지도가 나왔고요. 아니구나, 8번 아까 얻은 거고 3번이 나왔어요. 하트 모양인 걸 봐서는 남쪽 요정섬일 것 같긴 한데 서쪽도 아니고 여깄네요. 동쪽 요정섬 발자국 용해섬에서 내려가는 곳 같은데 일단 팅클한테 가서 지도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보물의 보물을 찾는 이상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지도를 어차피 트라이포스 조각 찾으러 가면은 그것도 보물찾기인데 팅클에게 왔고요. 해독해야죠. 어? 요? 그린박? 응? 아, 밖에 없었네. 붉은 사자왕이 저기 있네요. 일단 여기 두 개가 남긴 했는데 동쪽 요정섬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동쪽 요정섬에 가려면은 남서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번에 트라이포스 지도가 나오면 유령성과까지 해서 한 번에 가야 되나 고민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500루피 정도라서 500루피는 더 먹을 수 있거든요. 빛이 안 올라오지 왜? 저기 올라온다. 이쯤이었고 지도를 한번 보죠.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내려보죠.
잡았다. 또 보물 제도 오네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번 지도. 여긴 것 같은데, 바람바위 섬? 좀 더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아, 여기구나. 대지의 섬. 대지의 섬에 있네요. 일단 요령섬도 한번 보고. 좀 빛나는 게 오징이 같이 생겼는데. 폭탄섬? 폭탄섬에 있네요. 폭탄섬이면은 갈 만한 것 같은데. 유령섬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계속 찾으러 다녔더니 머리 아프네요. 차라리 유령 잡고 스트레스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자, 숲의 섬에 있고요. 폭탄섬은 위쪽에 있어서 바람을 북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사라지진 않겠죠. 위치를 좀 다시 보면은 북쪽에서 약간 요 사이인데, 어차피 가다 보면 유령섬이 있겠죠. 지만, 네. 유령선은 어디 있을까요? 오, 저기에 있는 건 섬인 것 같은데. 뭐가 빛나고 있어요. 산섬에도 보물이 있었나? 어허,
뒤에 유령섬인가 보네요. 유령선을 발견했습니다. 부딪히려고 했는데 못 부딪히나요? 그냥 들어왔네. 현재 위치할 수 없고요. 빛이 들어오는 곳이 여기 한 군데 있네요. 99개의 위험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3개씩 내려놔도 그나마 도이자 끝났나 보네. 따로 맵을 안 주는 거 보면 던전은 아닌가 봅니다. 저기 끝에도 있네. 끝이 아니라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시작이구나. 설마 이렇게 바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얘도 뭐 보물지도 없는 설마 아니겠죠? 라이포스 지도를 얻었습니다. 던전 보스 나오나? 그냥 사라졌네요. 자, 그러면은 대지의 섬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유령섬이 뭔가 허무하게 끝나서 좀
조금 아깝네요. 적어도 한방 3개쯤은 이동할 줄 알고 미루고 미뤘던 건데 미니 던전에 밑자도 없었습니다. 전투 좀 하고 끝나버려서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된 것 같긴 한데 여기 지도까지 얻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역시 멀어요. 이 스카이 소워드였으면은 팔목 나갈 뻔했습니다. 대충 위치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보물지도 16번은 찾은 거고 이것도 찾은 거고 몇 번이더라? 아 40번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네요. 도체 잘못 꺼냈어요. 역풍이라서 살짝살짝 받으면서 위로 좀 다시 올라왔고요.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옆에서 대포 쓸 것 같긴 한데 먼저 잡았으니 확인만 하고 도망가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포스 지도를 얻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